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오늘 제목은 용감한 소년 다윗이 난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7장이에요. 이리 나와봐. 거인 골리앗이 소리를 쳤어요. 이리 와서 한 번만 싸워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블레셋 병사들 가운데 아주 힘이 센 제사장이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이 무서워 벌벌 떨기만 했어요.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어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온 다윗이 말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바보처럼 놀리는 것이 화가 났어요. 이건 뭐지? 화가 났어요. 넌 아직 어린아이지만 골리앗의 싸움을 잘하는 군인인데? 다윗의 왕 사울이 물었어요. 제가 양떼를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뺏어가려고 하면 제가 혼내주었어요. 골리앗도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사울 왕은 자신의 가죽과 머리에 쓴 토구를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막대기와 돌멩이 그리고 물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에게 갔어요. 골리앗은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 다윗이 나오자 기분이 나빴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내가 강아지인 줄 알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지? 너를 이겨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줄 테다. 하나님께서 칼이나 창이 필요 없다. 다윗은 용감하게 말했어요.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멩이 꺼내 물매에 넣고 던졌어요. 쌩하고 날아가더니 골리앗이 물매에 맞았어요. 골리앗은 앞으로 넘어졌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뛰어가 골리앗을 칼에 빼앗았어요. 다윗이 이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병사를 쫓아가 완전히 무찔렀답니다.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다윗아, 너는 매우 용감한 소년이란다. 사울 왕이 말했어요. 다윗은 정말 용감해요. 사람들은 다윗이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좋은 친구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8장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어요. 물리치는 것을 보았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감한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소년이었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요나단 왕자는 말 깊은 곳부터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친구로 되기로 약속했어요. 소중한 요나는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갖고 쓰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물건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썬 멋진 칼을 주었어요. 또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화살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몇든 거족도 주었어요. 이것은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할 거야. 요나단이 말했어요. 왕자님이 가장 좋은 물건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칭찬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 왕이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이 죽었다네.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사비 났어요. 화가 난 사울 왕은 다윗을 해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면 피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솔로몬의 왕의 지혜로운 재판이라는 이야기예요. 열기왕 3장이에요. 솔로몬 왕 만세. 사람들이 크게 소리쳤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버지인 다윗 왕의 교훈을 잘 지켰어요. 오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마 무엇든지 너가 갖고 싶은 거를 말해보거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하느님께 구했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느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자, 하느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자 기뻐하셨어요. 부자가 되거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해주고 하느님의 딸을 오래 살게 해준다고 했어요. 하느님은 구하지 않은 복길 같은 복도 같이 주셨어요. 한우는 두 엄마가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이건 내 아기예요. 한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 아기예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우린 한 집에 살고 있어요. 둘다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 한 아이가 죽게 되자 내 아이랑 바꿔놓았어요. 두 엄마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웠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여봐라, 여긴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어리둥절했지만 왕이 명령 대로 칼을 가져왔어요.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왕은 명령을 내렸어요. 안 돼요. 살아있는 아기 진짜 엄마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 안 돼요. 살아있는 아기 진짜 엄마 마음은 아팠어요. 차라리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한 엄마가 엉엉 울면 말했어요. 좋아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기를 죽이지 말라. 그 엄마의 아기. 죽이지 말라. 그 엄마의 아기에게 죽어라. 진짜 엄마의 자신 아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왕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왕은 진짜 지혜로우시네. 재판하는 관객을 집회 모든 백성들이 놀라며 말했어요. 하느님의 지혜로운 재판하는 왕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 솔로몬 왕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은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열교왕 5장부터 8장이에요. 솔로몬 왕이 무얼 하는 거지?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느님을 위한 거래. 위한 집을 짓는 거래. 다른 사람들이 말했어요. 다른 사람 아마 매우 예쁘게 지을 거야. 두두왕의 하람은 솔로몬의 왕의 아버지 다윗의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가장 좋은 나무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하이리안 왕에게 성전을 짓는 좋은 나무를 부탁했어요. 히람의 왕은 가장 좋은 나무를 솔로몬에게 주는 대신 두의 백성들을 위한 식량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왕은 3만 명의 사람들이 히람의
멍멍이에게 보내서 나무를 잘라오도록 하였어요. 솔로몬 왕은 산에도 저도 돌입강의 사람을 8만 명을 두었어요. 잠시만요. 솔로몬이 깎은 돌을 옮기는 사람도 7만 명이나 되었어요. 성전 짓는 기술자들이 돕는 사람은 3,000명이나 넘었어요.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성전 기초를 놓는 데 크고 고운 돌을 깎도록 했어요. 솔로몬 집을 지을 줄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돌을 다듬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노스 가져와 일했어요. 성전 안쪽을 그물을 입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천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나 걸렸어요. 성전은 아주 크고 아름다웠어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 그동안 사용했던 성전 거룩한 물건들을 옮겨오고 하느님께 제사드렸어요. 제사장들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을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나님 영광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오늘은 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이게 했어요.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솔로몬 백성들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언제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두 기뻐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